서울대 윤리교육과 신년 교례 회 자리예요. 술 거절하면 진짜 왕따 되나요? 저 많이 거절하는데 왕따 아니에요. 제자이면서 후배가 돼서 정말 정말 기특해. 장하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대 방문한 날입니다. 이투스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투스 본사 1층 못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서울대로 갑니다. 오랜만에 서울대학교에 왔습니다. 호암교수회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희 동기 선후배들이 결혼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동기들 결혼식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요. 오늘은 신년 교례라고 해서 서울대 대학원 과정 선후배들이 모여서 인사하는 자리인데요. 파별로 모입니다. 서울대 윤리교육과 신년 교례회 자리예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교수회관이고요. 서울대 기념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저도 오랜만에 와요. 서울대 티스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티스푼? 서울대 지갑. 오, 가지고 싶다. 서울대 우산. 서울대 필통입니다, 서울대 필통. 서울대 머그컵이고요. 네, 여기까지. 서울대 식사 맛있겠다. 호암 요리 경연대. 반가워, 지영쌤이야. 2020학번 서울대 윤리교육과에 합격한 너희들을 정말 축하해. 이제 정말 선생님 제자뿐만 아니라 후배가 됐네? 이제 서울대 캠퍼스 교정에서 관악 캠퍼스에서 너희를 직접 만나고 밥도 먹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유튜브 시작했거든? 구독, 좋아요. 농담이고 지금은 정말 초, 중,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업적을 나는 너희가 이뤄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 다시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기 개발 소홀히 하지 말고 많이 즐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깊어지면서 그렇게 20대를 보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의 20대의 나날들이 정말 아름다운 페이지들로 가득할 거라고 믿어. 정말 축하해. 그리고 제자이면서 후배가 돼서 정말 정말 기특해. 강하다 화이팅! 앞으로 서울대 입학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 3 학생들한테 서울대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면? 자신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자신을 믿고 계속 꾸준히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좋은 말을 해주는 선배의 이름은? 예진 선배야. 예진 선배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믿었으면 좋겠어. 정말 좋은 말이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 와중에도 좀 여유를 잃지 않고 최대한 여유 있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타에서 술 유의사한 한마디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시고 이제 다 나이가 20살 됐으니까 술 마실 수 있잖아요. 세터 전에 좀 자기 주량을 알고 세터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술 거절하는 팁 한마디만 해줘. 그냥 요즘 술 마시기 싫다면 안 주는 문화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냥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면. 술 거절하면 진짜 왕따 되나요? 저 많이 거절하는데 왕따 아니에요. 여러분, 왕따 아니에요. 술 권하는 사회에 살지만 몸과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세터 되시고 그리고 서울대 준비한 학생들 꼭 성공하세요. 파이팅. 우리 또 보자. 선후배들 많이 만나고 논문 쓴 동기들도 보고요. 이제 제자이면서 석사 과정에 입학한 애들도 봤고요. 내년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 환영 인사 메시지까지 찍었어요. 오늘 보람찬 하루였네요. 그럼 여러분 또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내일 또 수업을 위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럼 내일 수업에서 봐요.